팀 수도 엄청나죠.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3천 몇 개였나? 3천. 고등학교만. 고등학교.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팀 수는 더 많아요. 한 학교당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보통? 고등학교? 보통 잘하는 학교는 150명? 일반 고등학교? 네. 프로 산하 고등학교. 네. 뭐라고 해야 돼? 학교 축구부가 아닌 일반 따로 클럽 축구부로 네.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 산하 같은 경우는 기업뉴스로 많이 이렇게 진학을 하면 네. 비용도 좀 많이 적게 한 학교당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보통? 고등학교? 보통 잘하는 학교는 150명? 150명? 네. 축구부, 네, 축구부. 150명? 150명? 100명? 그럼 그 선수 게임 다 어떻게 돼요? 아, 그래요? 예. 왜요? 선수가 꿈이지 않나? 선수가 꿈인데, 연말에 일본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큰 대회가 있어요. 전국 선수권이라고. 예. TV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크게 나오는데, 그 대회를 나가고 싶다고, 중학교까지 프로 산하에 소속돼서, 거기서 축구를 했는데, 그 대회 때문에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그 대회를 출전하려고? 네, 거기를 나가고 싶어서 하는 친구도 많아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좀 상식적으로 네. 납득이 안 되는 얘기가 안 되는 네. 경우긴 한데 네. 고등학교 대회의 어떤 퀄리티가 되게 좋은 거네요, 그러면. 네, 되게 그쵸?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프로 산하에 다닌다, 네. 프로팀, 뉴스팀에 다닌다 하더라도 네. 그 고교 시절에는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프로 산하에 있었던 어떤 그런 자격까지도 내던지고 일반 고등학교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 에. 유명한 일본 국가대표, 그지? 나카타. 나카타. 혼다. 혼다. 그리고 오카자키. 아. 오카자키. 나가토모. 나가토모 어떤 선수? 인터밀라. 다 일반 고등학교 출신이야. 그래요? 네, 그 선수권에서 성적을 내서 프로에 혼다 케이스케는 그때 간바 오사카 15세에서 뛰었는데 네. 못 돌아갔나? 그때 혼다 케이스케는 그랬고 나가토모도 어디였나? 에히메? 에히메라고 J2에 있는 팀에서 뛰었는데 뭐 선수권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J2 리그에서 뛰다가 그 뉴스팀에서 뛰다가 네, 그때 중학교 때는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나? 그래도 뭐 선수권이 나가고 싶다고 하는 선수 되게 많아요. 워낙 권위 있는 대회군요. 네. 네. 지금은 스페인에 있는 이누이? 이누이 다카시라고 있는 네, 그 선수권 네. 출신이고 거의 대부분. 네, 거의 대부분. 일본 고등학교 제일 큰 대회예요. 우리나라도 되게 큰 대회들이 있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 큰 대회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있었고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네. 지역 예선을 거쳐서 이제 하는 전국체전 대회가 있는데 근데 뭐 그거를 방송에서 막 이렇게 뭐 중계방송을 해줄 때도 있어요. 뭐 준결승, 결승. 요새는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그냥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 중계해주는 그 규모를 그때 한번 이사님이 저한테 한번 보여줘서 봤는데 프로팀 경기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일단은 제가 처음에 그 경기장을 보고 처음에 놀랬던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교 축구 결승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카메라 대수가 일단 달라요. 정면을 찍는 거고 영상을 못 찍고 이렇게 네. 중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다고 하나 거기는 기자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오시고 네. 관중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4강까지 가면은 꽉 차요. 만석이야 거의. 일반 분들도 네. 그 고교 축구 대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대요. 뭐 4만 원,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축구 그 시합을 보는데 아무리 결승전이어도 4만 명이 왜 와? 우리나라 프로팀 경기에도 4만 명.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그런 대회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대회를 나가기 위한 욕심이 선수들한테 있는 거네요. 그렇죠. 프로에서 뛰는 것보다 차라리 이 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게 네. 내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는 데 오히려 더 좋은 네.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데 근데 그 전국 대회 나가고 싶다고 하는 꿈이 갖고 있는 애들도 많아요. 프로가 아니라 그냥 거기 나가고 싶다. 선수권 일반 일본 축구 선수들이 네.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그럼 이사님도 그러셨겠지만 네. 주변에 친구들 뭐 프로 선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거의 있으실 거예요. 네, 일본에.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다 마인드가 축구 하나의 영맹이는 그런 마인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 어때, 보통 어떤? 지금 프로에 제 친구가 두 명 프로에서 뛰고 있는데 네. 현역으로 한 명은 고등학교까지 잘하는 고등학교 다녔던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입시를 해서 입시는? 대학교 같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뭐 계속 축구를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뭐 앞으로 뭐 제 교사를 하고 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계속 노력을 해서 축구 실력이 올라와서 프로 가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프로에 가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 친구는 열심히 하고 이게 같은 아시아권인데 축구에 이거는 뭐 다른 얘기 아니라 축구에 관련된 얘기만 하자면 마인드가 좀 다른 거를 이 대화를 통해서 조금 느꼈어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완전 다르구나. 우리나라랑 생각한 목표치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각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일 텐데 축구를 하는 인원도 되게 이번에 더 많잖아요. 와, 어마어마하죠. 팀 수도 엄청나죠.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3천 몇 개였나? 3천. 고등학교만. 고등학교.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팀 수는 더 많아요. 고등학교보다. 근데 중학교 때는 학교 축구보다 클럽팀 많고 그리고 유스가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클럽팀이 아예 없어지고 일반 고등학교, 프로사나 그리고 일반 클럽팀? 네. 한 학교당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보통? 고등학교? 보통 잘하는 학교는 150명? 150명? 네. 축구부 네 축구부 150명? 150명? 100명? 그럼 그 선수 게임 다 어떻게 돼요? 뭐 잘하는 선수 톱디 아 A팀이라고 해야 되나? 1군 선수들은 네. 뭐 1군 경기 나가고 나머지는 선수들은 하브리그 있어요 지역마다. 아 그 어쨌든 대회가 엄청 많군요. 예 대회 많죠. 경험을 할 수 있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150명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는 30명만 모여도 많다 그래요. 왜냐면 진학이 걸려 있잖아 우리나라는. 네, 그렇죠. 대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면은 그 진학을 책임져주는 역할을 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선수들을 다 진학을 시키려면 10명도 많아. 1년에 150명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11명 게임 뛰고 나머지 그럼 140명 정도는 이거는, 불만이 없을까? 이거를 내가 게임 뛰고 싶은데 하네? 불만이 있는 선수도 있죠. 물론 있겠죠. 있겠죠. 근데 그 비율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불만 가질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진학이 걸려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선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하나의 팀이다. 그래서 뭐 시합에 못 나가는 선수들도 아마 영상 보면 아실 거예요. 응원단이라고 해서 경기할 때 선수들이 계속 응원하고 어떤 학교는 역할을 나눠져요. 아, A팀이 있고 나머지는 선수들이 훈련 프로그램 네. 만들고 네. 어떤 저는 혼사 활동 학교 근처에 있는 지역 그 사회라고 해야 되나? 네, 네. 뭐 지역에서 응원을 받고 싶어서 본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축구 훈련 시간 외에 약간 구단처럼 약간 구단들이 움직이면 근데 그건 대부분 선수가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에 소속된 선수들이 네. 이게 우리나라 비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일부는 게임을 뛰고 네. 그죠? 네. 일부는 그러면 프로가 꿈인 거야. 네. 그럼 나머지는 프로가 꿈이 아니다. 예를 들어 네.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마음을 네. 가졌다 치고 네. 그러면 그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 네. 또는 이 학생들을 진학시켜야 되는 감독님에 대한 부담 네. 이런 게 없고 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잘 돼요? 내가 네.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일단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 부모님도 뭐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있겠죠. 있겠죠. 있는데 아예 학교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아예 학교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맡긴다. 예. 네. 그 감독 그 팀에서 뭘 하든 관여하지 않는다. 예. 네. 진학을 어떻게 하든 예. 네.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러면 그 친구들 나중에 진학하거나 했었을 때 그 학생들도 네. 대학교를 가야 되고 네. 프로를 가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네. 하면 그래도 그 선수들을 다 책임져 주는 건 감독님이 하시는 게 맞는 네. 맞긴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학교 올라갈 때도 다 공부도 하잖아 일본은. 그래서 프로가 꿈인 선수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시합에 못 나가는 선수들이. 네. 근데 시합에 못 나가니까 공부를 해서 대학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시로 들어가서 아까도 제 친구가 입시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공부를 하면서 입시로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면은 언젠가를 결과가 낸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일본은 마인드 자체가 다른데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전반적인 환경과 시스템 네. 그 진학의 형태 그리고 각 개인의 선수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그리고 지도자분들도 이 선수들에 대한 스트레스 네. 팀을 운영해야 되는 운영비에 대한 스트레스 그렇죠. 여러 가지를 다 그걸 알고 지금 일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너무 감성적인 거야 이 내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갈등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듣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맞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선수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축구를 하고 안 됐을 때 어찌됐든 본인의 미래를 또 설계할 수 있게 공부도 하고 프로가 되는 선수 안 되는 선수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 아이에 대해서 그 보상 심리를 갖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맡기고 선생님들도 진학을 할 때 여기저기 소개시켜준 게 아니라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으면 자유롭게 본인이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창구만 마련해주고 진학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거든. 어떻게 보면 왜 그 자기 제자를 소개도 안 시켜주고 신경도 안 써주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어떤 그런 문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일본은 축구에 관련 관점에서만 보면 부럽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진짜 그런 마인드가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일단은 근데 일본 지도자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네. 학교 축구부 같은 너무 조금만 얘기하지 말고 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못 나가는 선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수들이 뭐 주말에 시합 경기 따로 주말 리가 있다고 해도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관리하기 어렵고 네. 그리고 일본은 이적이 안 돼요. 일단은 학교 축구부는 그 학교를 그만두면은 1년 동안 경기를 못 나가고 아무리 이적해도 다른 학교 가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아 규정이 좀 세네요. 네.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와도 할 때 마음대로 못 나가요. 아, 그렇죠. 네, 이적이라는 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팀에서 팀 학교를 그러니까 전학을 가는 것 자체도 갈 수는 있으나 축구부로 들어가면 이제 1년 동안 출전 정지 규정이 있고 일본은 회비가 축구부에 내는 회비가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5만 원? 네, 회비가 5만 원으로 유지가 됩니까? 예, 일단은 학교와 축구부에 대한 학교에서 축구부에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뭐 합숙을 아예 안 해요 일본 고등학교 때. 일본 합숙이 없고 굳이 쓸 돈도 없고 운동 잘 안 해서 운동만 하고 학교에서 지도자한테 돈 월급을 다 주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자분들은 다 학교에서 계약이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도 한 30만 원? 학비? 네, 학비. 그러니까 축구부 회비 말고 네. 학비. 그건 학비고. 네. 축구부 회비는 학비 30만 원 내고 축구부 회비가 싼 데는 5만 원? 5만 원 정도? 5만 원에서 35만 원. 10만 원 정도. 네, 10만 원. 그렇게 해서 축구하고. 네, 비싼 데는 20만 원 정도? 회비? 비싸면 20만 원. 비싸면 20만 원 정도. 한국에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 일본에서의 계획 뭐 이런 거는 어떠세요? 한국에서의 계획은 뭐가 있고 본인의 계획? 저는 계획은
지금도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계속 교류를 하면서 아시아 축구를 발전시키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시아에서 넘버원, 넘버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우기지 항상. 아니 그 월드컵에서 결과 낸 나라가 그쵸. 대한민국이나 일본이잖아요. 동아시아의 네. 최고 강대국. 네. 근데 약간 제가 서운하는 게 일본 사람도 지금 유럽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유럽 색깔을 따라가야 된다. 유럽 색을 네. 따라가야 된다.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트렌드가 네 트렌드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아시아 축구라는 색깔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시아 축구는 이런 거다. 동아시아, 일본이랑 한국은 이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축구는 잘한다라는 거를 중간에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서로가 갖고 있는 축구 색깔도 있고 그거를 중간에서 일본은 이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서로 발전하면 좋겠다. 저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 앞으로 우리 유켄 씨, 유켄 이엔 씨, 네. 저 이 하고 프로젝트를 하나 네. 해보자 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십니까? 유켄 씨가 지금까지 했던 연극 잘하는 선수를 뽑아서 연극으로 네. 원전하고 네. 그런 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저는 뭐 일본 친구들이 더 같이 껴서 네. 가는 게 네. 좋을까 싶어서 와. 그때 초등학교 시기 때 언어가 안 통하도 그렇죠. 축구 하나 있으면 맞아요. 친해지고 진짜 그때 추억이 오래 가거든요. 맞아요. 네. 만국 공통의 네. 언어라고 네. 하죠, 축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친구들이랑 한국 친구들 같이 잘하는 선수를 뽑아서 영국으로 네. 그것도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좋은 네. 경험이죠. 이거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저 우리 심리 의사님하고 진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의사님이 일본에서 네. 또 좋은 또 대회를 네. 또 하나 또 주최하시면 또 저희 유켄 씨에서 네. 좋은 대회를 또 주최해서 네. 좋은 선수들이 또 일본에 가서 또 경험을 하고 그렇죠. 그 선수들이랑 네. 교류했을 때 일본 선수들하고 또 합쳐서 또 네. 영국 가서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네. 프로젝트를 저희가 암암리에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공개를 하고 네. 한번 좋은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서 네. 애들을 위해서 축구를 위해서 네, 잘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UKEN 씨의 공식 질문입니다. 이번에 네. 신미우 이사님에게 축구란? 아, 좋은 질문입니다. 축구라는 게 제 인생을 만들어 주셨던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역할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다 저한테 모든 걸 알려주는 알려줬던 그 하나의 스승이라고 해야 되나? 네. 축구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물론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거를 겪었고 그거를 넘어가서 지금은 진짜 스승? 뭐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시네요. 여러 옛날 추억이 나서 네. 네, 그래서 축구에 진심이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말씀도 많이 나눠보면 네. 축구는 스승이다. 네, 축구는 스승이다. 아유 중간에 울컥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렇게 씩 컨텐츠 오늘 심리 의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앞으로 더욱더 좋은 컨텐츠 제작할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일본 선수들이랑 대회 이런 교류도 통하고 좋은 선수들이 또 선발돼서 또 영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열심히 저희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